차근차근 수급 포착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익 IPS 이데일리 스핀에서 걸렀는데 스핀 점수가 77점대입니다. 네. 네,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마무리되어 봐야지 명확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지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어제까지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매우 좋았다는 것. 한편으로는 오늘 시장이 지금 괜찮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사전에 조금씩 매수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용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70%가 국내 매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의 실적, 그들이 놓여있는 업황, 그게 동사의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지금 실적입니다. 동사의 경우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고요. 2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나기보다는 손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는 좀 읽고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가격은 여전히 48,000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동사의 실적은 그리 기대할 만한 변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지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D램 고객사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향 신규 장비 매출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단기적인 주가에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거래량이 실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탄탄한 매수세를 보이는 시점 그때 가서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상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는 소폭 약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수급은 참 괜찮으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네.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에 좀 붙어줄 때가 본격적으로 네. 네,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차트 포착주. 저희가 앞서서 공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많이 또 이야기가 됐던 종목입니다. 네. 네, HD 한국조선해양.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74점대. 자, 이거 향후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야, 이거 시총도 많이 뛰어넘었더라고요. 10조 뛰어넘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기 총점도 정말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아, 더 줘야 돼요? 예. 앞서 수급 포착주에 네. 차라리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확 나아지는 그런 가운데 동사의 주가 또한 52주 신고가입니다. 시장이 나아지는 시점에서는 결국 52주가 되든 사상 최고치가 되든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그중에 한 종목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3호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우리가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주사입니다. 섹터 자체는 결국에는 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지금 조선 섹터 산업 전망이 괜찮습니다. 5월 기준으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역시나 선박이었고요. 연초에 올해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된 우위의 네 가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입니다. 업황이 분명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업황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데 1분기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지만 부합하는 수준.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지금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지금 괜찮습니다. 1분기의 흐름보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1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소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금처럼 좋은 결과 충분히 보일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조업 일수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이후에 수주한 고성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과 기타 영업이익에 잡혀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혹은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포착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사 주가 지난해 10월 말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후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중간중간 파동은 조금 있습니다. 주가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오늘 14만 원은 완전히 도착하는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되는 가운데 수급은 외국인들이 결국 이렇게 강하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나 또 안 좋게 볼 게 거의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합니다. 100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95점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95점을 주셔도 괜찮다고요? 네. 만점 네. 점수인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이 쫙 붙으면서 예쁘게 지금 예, 잘 타고 있는데 기세가 좀 세지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차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가 74점대인데 95점까지 바라봐 주셨으니까 네. 예, 그런 정도로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볼 텐데 삼청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뚫었네요. 그래서 16만 2,8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15만 2,400원 선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74점대? 예. 74점대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이르거나 아니면 시점이 약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는 결국 알테오젠이 지금은 키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듯한데 그 가운데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60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도 다행스럽게 괜찮으니까 또 마찬가지인 거죠.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시장이 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0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공시에 따라 결국 바이오시밀러 신약 이에 따른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인과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 그게 결국에는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GLP-1이라고 불리는 신약 물질에 대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따른 임상 1상이 우선은 넘어갔고요. 임상 계약 또한 조금씩 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만, 당뇨, 치료제, 우리 주위에 널리 있는 부분에 대한 신약 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은 주가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닌 듯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움직였다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종목마다 너무나 상이했습니다. 섹터 전체가 훈풍에 놓이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사실상 실적에 기대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에 따른 신약 개발, 임상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오늘 좋은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임이 개선되고 52주 신고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수정 상승폭이 컸다는 점을 토대로 일정 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굳이 보려면 한 알테오젠 정도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데일리 핫스피 네 번째 종목은 네,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대원전선이에요. 이 데일리 스핀 점수를 봤더니 이 74점대입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전망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전선에 대한 수요가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는 거기에 따라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중에서도 전력의 손실이 가장 적은 고압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게 대원 전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전선주가 함께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선주의 실적이 이리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잘 못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시점, 그때를 월등히 상회하는 결과를 지난해 기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아쉬운 건 광풍은 개인적으로 지나간 듯합니다. 최근에 재룡전기, 재룡산업이 조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초부터 올라갔던 주된 전선주,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LX일렉트릭, 일진전기 그들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선주의 이러한 광풍 뒤에는 충분한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 비록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오늘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음봉입니다. 내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려고 하는 힘이 더욱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전선주의 시간은 저는 지금은 우선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우리가 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래도 나는 전선주를 봐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유하고 정리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반길만한 그런 네. 종목은 지금은 아니다. 네. 네, 그래도 전선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핫스핀의 네 종목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 훨씬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남은 오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오후장 전략이 있다면 네. 오후장 관심주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요. 네, 우선은 네. 지금 들어가는 게 겁이 날 만한 그런 시점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대왕고래 테마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기업임은 자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모잠비크의 가스전, 거기에 대한 지분 확보, 탐사, 시추, 개발, 생산, 그 모든 것을 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번에 살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일만 부근에 매장된 원유는 4년, 가스는 29년이라고 합니다. 가스를 가장 먼저 혹은 최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시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또 다른 몇 가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동시에 그저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PBR 기준으로 지금 0.5배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공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평가 매력도가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미수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미수금 규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스 요금을 크게 올리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 이 미수금을 회수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왕고래 테마, 이에 따른 주가의 결정력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테마가 지금 당장 죽을 만한 이슈가 아닌 거죠. 6월, 7월,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62,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장중 고점 좀 계산해보니까 104% 이상 상승한 네. 종목인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네.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 이 전략을 네.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5호차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대하면 될지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이 지금 몇 달 동안 움츠리고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움츠렸던 게 아니라 힘을 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 터진 겁니다. 우리가 시장이 결국에는 3월의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 현대차 어제부터 어느 정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딱히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거시경제 변수의 악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고요. 어제 소매 판매가 조금 위축된 게 한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웁니다. 시장이 지금 바라는 것은 금리 인하의 실현인데 적어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만큼은 자명한 듯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기에 현대차, 기아 좋습니다. 코스피가 못 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당장 내일이 된다 한들 결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베팅을 조금은 해볼 만한 그런 시장입니다. 화장품이 오늘 그리고 식품이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반지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섹터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조금만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안에서 호실적 관련주, 예, 옥석가리 필요해 보이네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핫스핀 함께했고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